지금 구입하는 거는 번호판 하나 사는 거고 지금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죠. 법인에 종목이 없잖아요. 운송면허라는 종목이 없잖아요. 원본을 사고 종목이 없으니까 허가권을 같이 사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영업용 넘버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차를 누가 운행할 거라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넣어야 돼요.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은 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돼요. 사대보험하고 뭐 임금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해요. 임의대로 하나 넣는 거예요. 기사는 네.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. 그분이 또 안 맞다 그러면 다른 기사 바뀔 수 있어요. 바꿔도 되나요? 당연하죠. 그때 그때 바꿔도 돼요. 만약에 지금 할 때 서류를 했어요. 네. 그 하는 중간에도 또 바꿀 수 있고. 아니죠. 한 달 있다가 바꿔도 되고 두 달 있다가. 기간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어떤 거냐면 기사를 이제 넣는 경우에는 서구청은 이 기사 서류는 임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. 형식상. 시청에는 이 차의 이 넘버에는 이 기사분이 들어갑니다라고 보고식으로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 보고가 들어가는 거는 폐에 들어가요. 대한민국 운송법상 모든 노란 넘버 차는 택시 타보셨죠? 택시에 조수석 위에 보면 자격 증명이라고 이 차는 이 기사가 운전한다고 버스 타도 버스에도 노란 넘버는 버스에도 자격 증명이라고 화물도 그 자격 증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격 증명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만들어줘요. 그걸 협회에서 만들고 회사하고 무관하게 그 기사는 여기로 취업 보고가 돼야 돼요. 기사님이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저희가 하는 거예요?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. 다 만들어서 다 해드려요. 네,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가 혹시라도 중간에 기사님 바뀔 때는 또 어떻게 해요? 변경되면 네. 협회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리면 네. 차량 번호만 대주고 협회에다가 이 차량 저희 도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님이 변경되었다 필요 서류 가져오세요 갖다 주면 다시 자격증명을 만들어줘. 넘버하고 차하고 그렇게 관련 있진 않아요. 이건 지금 구입하는 거는 번호판 하나 사는 거고 지금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죠. 법인에 종목이 없잖아요. 운송면허라는 종목이 없잖아요. 원본을 사고 종목이 없으니까 허가권을 같이 사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. 지금 인천이라고 확정이 나면 허가권은 필요 없고 번호판만 일부 양도 양수로 사오면 돼요. 허가권은 하나 있으니까 인천에서 우리가 맞는 개수에 따라서 다른 법인이 파는 경우에 다섯 개 파는 경우가 타이밍 맞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이거 똑같이 또 하나씩 또 사온다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해야 되겠죠? 만약 그런 그때 나온다 그러면 타이밍 맞게 사면 되고 그래봤자 한 허가권이 한 300만 원,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. 지금 가져오는 건 이거 허가권하고 넘버하고 같이 사온다 그랬죠. 그 다음번에는 만에 하나 인천에 내가 필요한 물량이 없다. 뭐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같이 타 지역에서 사와서 요 허가권에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.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해드려요. 그때그때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중간에 번호판 인천 거 나와 있다 생각 있으시면 한 번씩 문자 있는 거는 네. 방법이 틀린데 처음에 허가 내는 거는 네. 차가 꼭 있어야 돼요. 네. 중간에 일부 양도 양수로 사는 거는 네. 차가 없어도 돼요. 미리 사놓을 수도 있어요. 번호판. 그러면 더 좋네요. 우리. 그렇죠. 뭐 나온다 그러면 세 개 미리 사놔도 돼요. 그러면 그 차를 붙이려면 그 기한이 있던데 얼마 만에 붙여야 돼요? 저희. 기한은 네. 6개월. 6개월요? 내 넘버를 샀다. 예. 구매를 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면 요거를 전문용어로 점 찍는다 그래요. 다른 차를 하나 한번 등록을 해놨다가 빼면 또 6개월이 또 생겨요. 그 넘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. 예. 사장님 유튜브에 나오시는 사장님 맞죠?